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행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쉬를 사용해서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동자를 꺼냅니다. 렉탱글 툴로 시스템 면색상을 지정한 후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원점에 클릭해서 10297mm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배치해 주시고요. 메쉬 툴로 중앙에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면색상을 넣어 주시고요. 메쉬 툴로 점의 위치를 옮겨주십니다. 이때 플러스 표시가 나타났을 때 클릭하면 점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자,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핸들도 그림과 같이 변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 패스를 그림과 같이 그려주신 후에 각각의 테두리 속성을 지정합니다. 이쪽은 흰색 4PT를, 하단은 C50, Y30, 1PT를 적용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주고요. 두 개의 패스를 선택해서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중간 블렌드 단계를 설정해 줍니다. 자, 블렌드 툴을 더블클릭하면 블렌드 옵션을 빠르게 띄우실 수 있습니다. 스텝은 10단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모양을 그려서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인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그릴 때는 패스의 진행 방향에서 곡선으로 진행하시다가 커브가 다른 곡선 또는 직선으로 진행할 때는 방금 전에 드래그했던 이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신 후에 연결을 해서 자유롭게 다음 패스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뭇가지 형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요. 자,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X, Y, Offset은 22, 블러, 번지는 정도는 1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잎 모양을 만들어서 심볼로 뿌려줄 건데요. 자, 엘립스 툴로 23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각각 23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안내선을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칼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를 지정하시고, 앵글은 마이너스 90을 설정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 컬러스탑의 값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개의 꽃잎이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회전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정원 하단의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자, 마이너스 72도를 입력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복사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 오브젝트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회전을 통해서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는 앞쪽에 배치가 됩니다. 처음에 그렸던 정원의 절반이 앞쪽으로 나오도록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렸던 정원을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엘립스 툴로 11mm의 흰색 정원을 중앙에 그리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정원의 센터 중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원의 상단에 4.5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정원 사이에 수직선을 그려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이 정원을 수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선의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두께는 3pt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하여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로테이트 툴로 정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총 6개가 배치되어야 하므로 60도를 입력해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중앙에 큰 정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80%를 입력해서 축소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면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패스 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고요. 어레인지를 적용해서 B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꽃모양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된 꽃모양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스케일도를 더블 클릭해서 75%로 축소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50도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 하단에 이동할 배치해 주시고요. 자, 각각의 면 색상을요. 대시된 면 색상으로 바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심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신 후에 오른쪽 심볼 패널을 클릭합니다. 하단 New 심볼을 클릭해서 심볼의 타입은 그래픽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심볼의 이름은 꽃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된 심볼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등록된 심볼을 화면에 적용하겠습니다. 자,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만 스프레이로 클릭해서 화면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뿌려졌을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뿌려져 있는 심볼의 인스턴스를 편집할 텐데요. 편집은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과 같이 있는 나머지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쉬프터 툴은요, 이동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심볼 사이저 툴은요, 일부 심볼을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크기를 작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심볼 스피너 툴은요, 심볼을 회전해서 배치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 스크리너 툴은요, 일부 심볼을 클릭하게 되면 반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심볼 스테이너 툴은요, 서치 패널에서 같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명칼라를 설정하시고요, 심볼의 인스턴스. 도큐멘트에 뿌려져 있는 심볼과 똑같은 파생본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뿌려졌기 때문에 심볼 세트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색조는요, 가장 유사한 색조를 서치 패널에 명칼라를 지정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심볼의 인스턴스에 클릭을 해주시면 색조가 바뀌게 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가장 비슷한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심볼 세트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쇼핑백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해서 42, 44, 1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개 고정점을 85%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넌 유니폼을 지정하시고요. 호리젠탈은 110, 버티컬은 92%로 카피를 눌러 복사본을 만들고요.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에 접혀져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펜툴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려 연결하겠습니다. 뒤로 보내질 거고 합쳐질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삼각형 모양의 오브젝트를요.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Y를 눌러서 센터 포인트 보기를 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눌러서 센터에 지정하시고요.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맨 앞에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Bring to Front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5, 25, 8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입력한 후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 칼라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굵기는요, 사피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대화 상자에서
셀렉션 계열 도구들을 더블 클릭하며 모브 대상자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0을 허리젠탈로, 버티컬은 3을 지정해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두 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통해 합치기를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색상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는요. 선택해서 합치기를 하신 후에 자, 제시된 면 색상을 집어넣어 주시면 쇼핑백의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쇼핑백을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40%로 확대하여 복사하시고요. 자,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각각의 면 색깔을 그림처럼 지정해 주시면 쇼핑백의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타이틀을 이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글자의 속성대로 럭키박스라고 입력해서 큰 쇼핑백 앞면에 배치를 합니다. 자, 두 줄 입력의 가운데 정렬이니까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자 모형을 만들고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형태와 같은 상자 형태를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41에 33 입력해서 그려주시고요. 면 컬러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11, 33을 입력해서 중앙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은 작업 진행하시면서 얼마든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중앙에 Alt 눌러서 그리면 정렬되겠죠? 자, 이번에는 41에 11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따로 그리셨다 하더라도 세 개의 오브젝트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교차되어 있는 직사각형만 선택하시고요. 두 개 오브젝트의 오피스틱 값은 50%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모양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48, 13을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이때 Transparency가 혹시 이전에 적용한 값이다 그러면 반드시 100%로 적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 23, 버티컬은 100을 지정해서 복사하여 가운데 오브젝트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해당되는 컬러를 지정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온라인을 활용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십시오. 자, 면색 지정하시고요.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26도로 회전한 후 자, 상자 형태와 같이 배치를 맞춰서 화면과 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 드릴 텐데 이 도큐멘트에서는 도트 링스라고 하는 스케터 브러쉬를 사용할 겁니다. 자, 완성된 오브젝트는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브러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트 언더바 스캐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트 링스라고 하는 브러쉬 있습니다.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자, 스캐터 브러쉬는요. 한 컬러 없음하시고 선컬러는 어느 컬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된 색상으로 흩어져서 뿌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상자로부터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굵기는 1pt를 적용하고요. 어레인지 D로 보내기를 여러 번 누르셔서 상자 형태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자, 연결해서 다음 브러쉬 모양도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두께를요. 0.75 지정하겠습니다. 선택해서 0.75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비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형태와 동일한 나비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타원 형태를 두 개 배치해서 머리와 몸통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11.5, 3을 각각 입력해서 해당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머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타원형으로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툴을 사용해서 더듬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아크툴의 시작 방향 각도에 따라서 아크 호가 달라집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두께는 2pt,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께 호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 형태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날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서 위쪽에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대된 패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자, 양수값을 입력하게 되면 확대, 음수는 축소된 축소본이 나오겠습니다. 옵셋은 이동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를 누르시고요. 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십시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앵글은요, 70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7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컬러 수답은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확대된 복사본은요, 셀렉션 툴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두 개의 날개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로테이트 툴로 43도 회전해서 복사한 후에 저런 배치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날개 뒷부분도요, 마찬가지로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원색상 채워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거 문제요. 옵셋패스를 활용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2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자, 동일한 그라디언트를 화면에서 찍어줄 때는 아이드로퍼를 설정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그라디언트의 앵글을 90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0 지정하시고요. 지금처럼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양을 선택해서 어레인지로 앞쪽 날개 사이로 배치되도록 해주시고요. 날개 모드를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몸통 형태보다 뒤쪽에 배치되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고요. 자, 나비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으셔도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0도를 입력해서 회전하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화면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배치했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왜곡하겠습니다. 문자는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제시된 속성대로 그림처럼 문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화면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하단에 배치된 향기로운 꽃냄과 함께 하세요. 이 문자에 변형을 해줍니다.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물건 문양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플래그를 지정하시고요. 밴드는 70%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 크기랑 동일한 직사각형을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해서 그려줍니다. 10297을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자, 이때 작업 도중 여러분이 필요해서 락을 설정했다 그러면 언락 올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7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시면 디자인이 정리됩니다. 가이드 가리고 최종적인 저장하시면 완료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